나랑 같이 가. 어? 마음에 들었나 봐. 네. 야, 영조야. 담비 좀 봐. 안절부절도 못한다. 저게 저 사람이 아까 길 안내 시작할 때부터 세안이 옆에서 착 달라붙어서 가더니 한 30분 지난 지금도 계속 저러고 가잖아. 아이, 근데 뭐 어떡해. 길 안내해 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는데. 그건 그렇고 담비가 5분 내에 저두 사람한테 달려간다는데 보자. 지금 내전 재산인 5만 원걸수 있다. 야, 몇박 며칠이길래 5만 원밖에 없어? 응? 안 달려가는데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기가 안 돼. 하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것도 대단한 거지. 세연아, 나도 같이 가. 역시나. 뭐야, 뭐야. 저만 쏙 빼놓고 형들 무슨 얘기예요? 아직 승은이는 몰라도 된다. 아, 정말. 또 말도 안 해주고. 그건 그렇고 정말 선착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왜 이렇게 멀지? 그러게. 일단 콘크리트 길이 깔려 있는 거나 지금 이 밑에 바퀴 자국 보니까 섬에 차는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완전 시골 같은 섬은 아니네요? 우리가 고생해서 착한 일까지 했는데, 차까지 태워주지. 그래도 뭐 빈집도 아니고 마을회관에서 재워주신다는데 다행이지. 또 고맙다고 저녁에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주실 줄 어떻게 알아? 삼겹살. 잠깐! 오빠들, 세연이 좀 도와줘요. 왜? 세연이가 어떤데? 저 여자분,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이.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혼잣말만 계속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런데 세연이를 옆에 두고 계속 쳐다보면서 이상한 말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외딴 섬에는 좀 뭐랄까? 말 그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 그것보다도 세연이가 곤란해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줘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저 사람한테 길 안내는 받아야 하고 말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저분이랑 대화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뭘? 동아리원이 곤란해하는데 도움도 안 되는 회장님이시네요. 도발하네. 가버렸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담비 화나면 오래 가는데. 나도 알아. 세연이는 그렇다 쳐도 담비 화난 거좀 풀어야 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라. 난 이런 거영 아닌 거 알잖아. 보자. 담비의 관심을 끌어서 기분을 좋게 할수 있는 거라. 탐색 시작. 드디어 뭔가 플레이어가 할수 있는 게 나왔다. 현재 동혁이가 담비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을 주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뭐 새라든가 뭐 있겠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는 탐색이 시작됩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물건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몇몇 물건은 사라지기도 나타나기도 하며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위치를 바꾸거나 상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주변에 존재하는 물건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있는 새를 조사해보세요. 아, 아직까진 튜토리얼이네요, 이거. 아니, 다시 볼 필요는 없어. 확실히 담비는 새를 좋아했지? 아, 사진기로 찍었구나. 동혁이 담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아름다운 새를 찾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새를 담비에게 보여준다면 담비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탐색해서 조사한 일부 물건을 사진을 찍어 주인공들의 인벤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거 아까 사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인벤토리구나. 핸드폰의 사진 앱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물건을 터치하고 물건의 사진을 한번더 터치하면 그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사용하고 싶은 물건을 터치하면 원하는 아이템을 그 물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은 상단의 아이콘을 통해 어떤 아이템을 사용하라고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에 있는 물건을 주변의 다양한 물건에 사용해서 현재 상황을 해결해 보세요. 그럼 아름다운 새 사진을 담비에게 보여줘 봅시다. 좋아. 사진도 이쁘게 찍혔으니까 담비한테 보여줘 보자. 아니야, 아니야. 보여주는 건 알아서 하는 건가? 내가 해야 돼? 여기서 이거를 사용해서 담비한테 이거를 담비가 예? 야! 이 사진 금방 찍은 건데 담비한테 보여줘 봐. 뭐야? 새? 하긴 담비는 새를 좋아하니까. 담비야, 이새 이름 뭐야? 되게 이쁘다. 어떤 새인데요? 자. 우와, 이거 팔색조잖아요. 무슨 칠색조 같다. 포켓몬스터. 이 새는 북한에만 살고 가끔 DMZ 근처에서나 나오는 새인데. 새에 대해서 자세하고 좋아하는구나. 오빠, 이새 어디서 봤어요? 응? 저기? 우와,
보내주지. 수아랑 스리 언니 보여주러 가야지. 어? 또 가버렸다. 야, 들었냐? 되게 희귀한 새래. 그냥 작고 이쁜 새가 있어서 찍었을 뿐인데 이렇게 효과가 좋을지는 몰랐네. 단비의 저 활동력 역시 대단해. 그건 그렇고 세연이를 어떻게 하지? 좋아. 동아리 신입생 장승훈. 네? 아, 이럴 때 항상 신입생이 고통받죠. 너에게 중요한 역할을 내리겠다. 세연이를 도와줘. 아,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확인해봐야 돼. 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시키니까 가네. 그건 그렇고 저기에 슬슬 마을이 보이는데? 드디어 좀 쉴 수 있겠다. 서단비, 마을 창고 밖. 오후 4시 13분, 서단비의 시점. 응? 뭐 하는 거야? 저기요, 왜 갑자기 멈추셔서... 저기! 어? 그냥 가버렸네. 어? 저기 저 건물이라는데? 아, 여기를 딱 손짓으로 보여만 주고 갔나봐요, 뛰어서. 우와, 되게 크다! 건물도 되게 좋네요. 솔직히 자꾸 우진섬의 마을회관이라서 이게 구린 건물이라 생각했는데. 우와, 다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장님이 우리가 편하게 있을 곳이라고 했는데 정말 최신식이네. 이거 정말 예상 외인데? 어? 저기 저 안에서 누가 싸우나 봐요. 어? 어? 저기 봐! 아, 사람이 나왔다. 어? 어? 그냥 가버렸다. 싸운 걸까요? 하긴 아까 제가 말 걸어보면서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대화도 안 되고 저 여자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자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먹을 밥부터 준비하자. 점심을 일찍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어. 맞다, 빨리 고기 구워 먹어요. 고기 아까부터 계속 들고 오느라 힘들었어요. 야, 너 또 배탈 나면 이제 버리고 간다? 하, 안 돼요. 담비가 제일 자연스럽다 진짜. 자, 동요이 시점, 마을회관, 4시 19분, 오후. 오, 이거 들어와 보니까 밖에서 볼 때보다 더 대단한데? 이건 무슨 마을회관이 아니라 별장이잖아. 와, 여기 봐요. 찬장에 와인이 가득 있어요. 와, 야, 시설도 되게 깔끔하다. 밖에서 왔을 때는 옛날식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최신식인데?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봐, 대박인데? 컴퓨터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되는데 네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말을 말자. 와, 이슬은 말로만 냈던 시바스루갈 아니에요? 누나, 이슬 마셔봤어요? 아니, 나는 달달한 술 아니면 잘 못 마셔. 승훈아, 거기 있는 와인들은 건들지 말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마시려고 둔 거잖아. 그래, 허락 없이 막 마시면 안 되지. 제자리에 가져다 놔. 네, 알겠어요. 와, 루갈 말고도 여기 되게 비싼 술 많은데? 형, 이거 이 술이요. 저번에 형이 소풍 갔을 때 가져오신 그거 아니에요? 소풍? 아니야, 내가 가져온 게 더 비싼 거라고. 또 시작이야. 저건 5년 산이고 내가 가져온 건 20년 산이었어. 오, 그래도 이 술은 좀 구하기 힘든 건데. 여기 봐봐, 승훈아, 이 마크가. 야, 둘 다 적당히 해. 우리가 마실 술을 안 가져온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가져온 술이나 먹자고. 당연한 거지. 자자, 여기 이번에 새로 나온 소주야. 남의 거에 손대면 안 되지. 마시면서 진지하게 평가를 해보자고. 자칭 주류 전문가 윤영조 씨. 좋습니다, 동혁 씨. 그런데 이 건물 엄청 신기하다. 여기 불 켜고 끄는 버튼도 전자동이야. 이런 섬에 이렇게 좋은 마을회관이라니. 어? 여기서는 핸드폰 신호 잡힌다. 어? 웬일이래? 집에 전화해볼까? 어허? 어? 안테나는 뜨는데 전화가 안 걸리네? 어. 길 안내해준 사람이 이 섬에서는 핸드폰이 된다고 했는데. 김세한! 전화 받아봐! 세한아, 전화 받아! 여보세요? 뭐야? 바로 옆에 있는데 나한테 전화는 왜 했어? 이 안에서는 통하는데 밖으로는 안 가나 본데, 전파가.
안에서 섬 밖으로는 연락이 안 되고 섬 안에서만 연락이 된다고? 그러게, 희한하네.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지? 자자, 다들 적당히 하고 고기 구워서 먹을 준비하자. 우리 귀염둥이 막내 승훈이가 여기까지 들고 오시는데 무거워 죽을 뻔했다고. 맞아요, 고깃집에서 이만큼이나 사서 오는데 얼마나 무거웠는지. 빨리 구워 먹어요. 자, 남자들은 나와서 고기 구울 준비하자. 저기에 바베큐하는 판 있더라. 저기로 가자. 이런 섬에 마을에 가는 엄청 허름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좋네요. 그렇지? 원래 가기로 한 백도에 예약했던 숙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듣다 보니까 좋다. 나쁘지 않네. 그건 그렇고 언니, 요즘 승훈이 짜증 안 나요? 이거 너무 붙여서 한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승훈이 짜증 안 나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붙여서 한 것 같아. 시도 때도 없이 언니한테 치근거리는데. 자 여기까지만. 제가 자꾸 더빙에다 태클을 걸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저도 좀 편견을 갖고 들어서 그런데 자꾸 막 애니메이션에서 듣는 그런 성우 또는 게임에서 듣는 성우 그런 성우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편견을 갖고 계속 봐가지고 그래서 자꾸 태클 걸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저는 더빙에 태클 안 걸겠습니다. 다 이제 의도하고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이제 태클 안 걸고 좋게 듣겠습니다, 저는. 아니야, 괜찮아. 나쁜 의도로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 본인이 괜찮다는데 우린 신경 쓰지 말자. 나한테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럼 이제 우리도 같이 저녁 식사 준비할까? 네. 자, 유동역 시점 마을회관 오후 4시 31분. 얘들아, 이제 다 익었다. 식기 전에 빨리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야, 장승훈, 천천히 좀 쉬면서 먹어. 고기를 굽자마자 네가 다 집어먹어서 세안이가 하나도 못 먹잖아. 자, 여기 물. 누나, 고마워요. 담비야, 승훈이 너무 구박하지 마. 물론 승훈이가 안 늦었으면 우린 백도에 이미 도착해서 놀고 있었겠지만. 아, 형! 아, 그만 좀 해요. 아까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고 왜 아무도 안 오지? 아마도 손장님은 우리랑 같이 주무실 텐데. 같은 숙소 쓰는구나. 그러게, 딱히 여기 말고는 잘 것도 없을 테고. 설마 이미... 형, 손장님 혹시 저희 두고 그냥 먼저 가버리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랑 같이 떠나시겠지. 우리를 두고 가실 분은 아닌 것 같았어. 네, 가셨어도 여기 섬 사람들한테 우릴 데려달라고 부탁하고 가셨을 거야. 뭐, 담비는 여기서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세안이랑 같이 살아도 되고. 자자, 어서 고기나 먹어요. 자, 이거 잘 익었네. 그래, 어서 먹자. 오빠, 한 잔 받아요. 벌써부터. 오, 수아님께서 술도 주시고. 수아를 얻고 온 보람이 있는데? 역시 대학생들은 적응력이 빨라. 벌써부터 술 따르고 있고. 오빠! 자, 장승훈 시점 마을회관 식당 5시 9분 오후. 그나저나 저기 있는 저 술 진짜 마시고 싶다. 저거 진짜 맛있는 술인데.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남의 거에 탐내 아까부터. 적당히 해. 무슨 아까부터 자꾸 주인 있는 남의 술 타령이야. 그러게. 여기 이거 남았다. 이거나 마셔. 그래도 으아, 마시고 싶다. 승훈아, 저기 꺼내놓은 술 중에서 과하리 가져와줘. 과하리? 순하리가 아니고 과하리. 복숭아 맛으로. 네. 탐색 시작. 과하리를 갖고 오면 된다 그거지? 딴 거 챙겨볼까 한번? 이런 것들? 복숭아 맛은 없는데. 복숭아 맛 술을 찾아보았지만 복숭아 맛 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물건을 확인한 후 어떤 물건에는 확인 마크가 생깁니다. 이 확인 마크는 물건을 한 번 더 조사하면 주인공이 이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물건을 가지고 와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이 상황은 끝낼 수 있지만 이 선택이 앞으로 이야기에 영향... 아, 그래? 이런 것도? 승훈이가 복숭아 맛 술을 조금 더 찾아볼지 그냥 아무 술이나 가져갈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아, 이런 거에도 달라지는구나. 아하, 일단은 그러면은 세이브를 하라는 거지. 자, 세이브를 한번 하고 다 조사해봐야겠다. 다 막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이 집안을 그냥 샅샅이 뒤져주겠어. 근데 이 종이 뭐야? 딴 게 없나 본데?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조사할 수 있는 거 갑자기 막 피가 나온다든가 벽에. 없네요.
요 뒤에 걸, 뒤에 거를 들고 요 뒤에 가려져 있는 거 여기에 있어요. 역시 복숭아가 제일 맛있어. 오늘 지각하신 장승훈, 너도 한잔해. 그래도 승훈이 덕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왔으니까. 그럼 오늘 지각한 장승훈을 위하여 건배하자. 건배! 건배! 눈치 겁나 주네. 캬, 술맛 좋다. 화면 상단 중앙에 동조하기 이거? 이 게임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동조하기를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승훈의 시점에서 세안과 담비 대화를 듣게 됩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동조할 캐릭터를 클릭하여 그 캐릭터의 의견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약간 쉽게 말하면 편들어주기.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시점 주인공이 여러분의 선택한 캐릭터의 의견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입 없이 시점 주인공이 스스로 선택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언제 끝날진 알 수 없지만 대화가 끝날 때가 다가오면 동조하기 아이콘이 깜빡거리며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누구의 의견에 동조할지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선택할 수 있는 두 캐릭터가 모두 대화에 등장하게 됩니다.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시점 주인공이 누구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공 시점의 성격과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염두하세요. 누구의 의견에 동조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이 될 스토리가 결정됩니다. 이미 정해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덤벙대고 생각이 깊지 못한 승훈이가 누구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는 거는 약간의 야, 힌트 소담비. 같아요. 방금 거는 약간의 힌트 같아서 생각이 없고 덤벙댄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의견 중에서 좀 바보 같은 거 그런 거에 동조하면 되지 않을까? 너 내가 저번에 아이돌 마스터 보라고 한 거 봤어? 아이돌 마스터? 아니 아직. 아 왜 자꾸 안 봐? 헐 이거 좀 조금 저도 덕후 기질 있지만 이건 좀 무서운데? 맨날 볼 거라고 하면서 왜 안 보는데? 자 여길 봐봐. 여기서 드디어 마지막 요리 라이브가 시작된다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간에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 그래 이 장면 작화를 봐봐. 이 씬은 정말 제작사가 작화팀들을 갈아넣어서 만든 영혼의 씬으로. 아 담비가 불쌍하다. 작화가들이 각자 좋아하는 아이돌의 작화를 맡아서 애정이 보이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사도 힘이 들어가서 예쁘게 나오는데. 아주사. 에, 아주사죠 원래. 그리고 그 끝은 하루키가 드디어 길고 긴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아이고야 이 제일 첫 편이구나. 1편 모두와 함께하는 요리의 즐거움을 깨닫는 그런 감동적인 씬인데. 아 너무 감동적이야. 대답이 없어. 누가 세한 오빠 또 술 먹였어요. 아 술을 마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 세한 오빠 술 약한 거 알면서. 미안해 세한아. 울지 마. 왜 울어? 아 누구 편 들어줄까? 그냥 냅둘까? 꼭 볼게. 약속할게. 달래주네. 맨날 본다고 하고 보지도 않고. 나 이거 재밌을 것 같으니까 세안이 편 들어줘봐야겠다. 김세안 결정. 이 애니메이션이 10년간 이어진 아이돌 마스터라는 컨텐츠가 망해갈 뻔한 걸. 아 이게 결정을 하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빛나네. 나는 세안이 편을 들 것이다 라는 거. 되살린 뜻깊은 작품이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알았어. 진짜 이번 MT 끝나고 꼭 같이 보자. 진짜 끝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볼 거야? 약속할게. 그래? 그러면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같이 보자. 지금부터. 여기 앉아. 내 폰에 있어. 아이고야. 야, 형. 역시 뭘 아시네요.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 마스터 역시 대박이죠. 어? 너 아이돌 마스터 알아? 아이 당연하죠. 요즘 니꺼니꺼니. 헐. 엑스트북에서도 인기잖아요. 야 너 죽고 싶냐? 방금 말한 거는 러브라이브죠. 예? 약간의 그 라이벌 관계. 아이돌 마스터랑 라이벌 관계. 어디서 쿠킹 라이브 같은 걸 여기다 비교하냐? 쿠킹 라이브. 네? 아이돌 마스터는 10년 넘게 이어진 유서가 깊은 작품인데 무슨 생긴 지 얼마나 되지도 않은 쿠킹 라이브 같은 거랑 착각할 수 있어.
아, 저는 그... 아, 이건 약간 실패인 것 같다, 선택지가. 같은 건 줄 알고... 죄송해요. 조심해라. 착각해도 정도가 있어. 네, 형. 저들 사이에는 끼어드는 게 아닌데. 아, 그러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다. 승훈이도 이참에 배웠겠지. 야, 승훈이 혼나서 풀 주워라. 네가 좀 힘내라고 해줘. 그럼 이 형님이 힘 좀 써볼까? 아름다운 밤바다라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고 올게. 그래, 나는 애들이랑 뒤정리하고 있을게. 그러면 바다 보러 갈 애들도 모아서 보고 와. 그럼 가볼까? 나랑 밤바다 보러 같이 갈 사람? 벌써 밤이 됐구나. 아무도 없어? 야, 장승훈, 나랑 같이 가자. 네. 자식. 아, 진짜 풀 주웠네. 또 갈 사람? 아, 다시 선택할까? 조금 찝찝하네. 일단 요 타이밍에 세이브 한번 해놓겠습니다. 조금 찝찝해졌어. 저도요. 그래, 수리도 가고. 또 더 없어? 알겠어, 그럼 가자. 늦지 않게 돌아올게. 자, 윤영조 시점. 마을 근처의 바닷가. 오후 5시 27분. 수훈아, 저들은 그냥 저 둘끼리 알아서 놀게 가만히 놔둬. 네? 담비랑 세연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친구였대. 그리고 눈치 딱 보면 담비가 세연이 좋아하는 거 모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딱히 신경 안 써줘도 둘이서 싸우고 화해하고 알아서 다 해. 저는 담비 누나랑 세안이 형이 그냥 집이 근처라서 친한 그런 친구인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별로라서 제가 나름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한 건데 잘 안 됐네요. 요즘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이 멋진 밤바다나 보자. 와, 이제 보니까 여기 되게 좋은데? 바다도 그렇고 여기 주변도 그렇고 정말 예쁘네. 스쿠버 다이빙 할 만한 포인트가 있나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좋은 섬이 왜 사람들한테 안 알려줬지? 그러게. 와, 오늘은 보름달이 참 예쁘다. 그렇지? 그러게요. 약간 영혼이 좀. 폭풍이 오고 있었는데 지금 바다는 날씨가 싹겠네요. 괜찮아? 누나가 걱정도 해주고 이제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괜찮아요. 어? 저기 여기 여기 불빛이 많이 보이는데 수산시장 같은 곳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 이런 섬이라면 시장이 있겠지. 가면 뭐 볼 거나 살 만한 게 있을까요? 오늘 술 먹었으니까 애들이 내일 해장할 매운탕 거리가 있나 한번 보러 갈까? 아, 자, 지갑을 두고 왔잖아. 제가 지갑 가져왔어요. 옷 입을 때 위도 주머니에 있어서 그냥 들고 왔는데 이렇게 쓸 일이 생겼네요. 그럼 다 같이 가서 구경해 볼까? 가자, 장승훈. 네, 형. 컨셉인가 봐, 저게. 이슬 시장 입구. 오후 5시 40분. 이슬이 시점. 엄청 크다. 그런데 사람이 많진 않구나. 그러네, 규모는 큰데 말이야. 이렇게 큰 철창이 수산시장에는 왜 있냐? 철창? 그건 그렇고 어디서 매운탕 거리를 사죠? 잠깐 눌러볼까요? 자, 탐색 시작. 일단 한번 세이브하고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안엔 아무것도 없네. 메뉴가 자꾸 아까부터 겹쳐. 이렇게 큰 철창을 어디에 쓰는 걸까? 어디 말하는 거지, 철창을? 자, 이슬이 시점으로 탐색을 하는 건데 철창이 있다고? 이런 거 말하는 거? 다시 확인해도 새로운 건 없을 거야. 이거 말하는 건가 봐. 쇠고랑? 쇠고랑? 수산시장에서 쇠고랑을 쓸 일이 있나? 뭐 노예라도 기르나 여기? 아이스박스? 여긴 금방 잡아온 생선을 파는 곳일 텐데 이런 것들이 왜 수산시장에 있을까? 승훈아, 사람들이 우리를 다 쳐다보는데? 어? 뭐 허락 안 먹고 집어먹었냐? 아이, 제가 형이에요. 저기 여러분?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이 사람들 눈빛이...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는 오늘 이 섬에 도착한 대학생들인데요. 저쪽 바다에서 놀다가 시장 불빛을 보고 수산시장은 처음이라 구경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러 왔습니다. 그럼 어떤 게 필요하시죠? 저희 내일 아침에 먹을 매운탕 거리를 찾고 있는데요. 아,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거라면 저쪽에 가면 있죠. 이 사람 목소리 좋다. 자, 저를 따라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유나, 여기 시장 맞아요? 시장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살벌해? 그러게, 너무 이상해. 이게 무슨 짓이야? 어? 형, 괜찮아요? 영주 오빠! 빨리 도망! 어? 빨리 저것들도 잡아! 아까 앞으로 들어온 놈들이야! 누나, 어서 도망! 어? 승훈아, 안 돼! 어, 뭐야? 유동역 시점? 마을에 간 5시 56분 오후? 이제 뒷정리는 다 끝났는데 산책하러 간 애들이 안 오네. 뭐야, 이거 설마 약간 내가 그 승훈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나비효과 일어나서 나갔다가 죽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방금 전화하려고 했는데 통화권 이탈이에요. 이상하다. 아까 여기 안에서는 분명히 터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봐요, 지금 언니한테 전화해도 안 돼요. 확실히 안 되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섬이야. 섬 안에서만 연락이 되는 통신국이라니. 이제 어떡하죠? 일단 내가 여기 앞에 있는 이장님 댁에 다녀올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연락도 드려야 되고 나간 애들도 찾아봐야 되고. 마침 누가 왔나 봐. 어? 선장님이신가? 선장님? 뭐야? 불이 왜? 헐. 안비야? 헐. 누구야?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뭐야? 아, 야, 말도 안 돼. 이게 아니 왜 벌써 호기심의 최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남의 눈에 띄는 것은 위험을 초래한다. 야, 이거 뭐 어디서부터 꼬인 거지? 일단 승훈이 풀 죽게 가지고 나가서 좀 달래준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수산시장에서 그냥 가만히 조사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모르겠네. 아니 어디서부터? 일단 마을회관. 자동 저장은 일단 됐어요.